메뉴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. 예, 메뉴를 싹 개선해버린 게 뭐냐면 일단은 네. 전문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메뉴를 구성한 건 아니에요. 요번 메뉴 구성은 뭐냐면 메뉴를 확 줄여놓는 건 뭐냐면 요 정도 주방이나 요 정도 시설물 갖고 요 정도 장비로 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메뉴 개수만 남겨놓은 거예요. 지금 이 주방의 크기나 작업대나 냉장고까지 따졌을 때 이걸 딱 따졌을 때는 메뉴가 두세 가지 안으로 확 줄어야 되는. 제육볶음하고 순두부잖아요. 지금 네네. 바꾸고 있네 글씨를. 저 LED 결국 안 바꾸고. 네. 네네. 아 지금 LED 교체 작업도 하고 있네요. 네. 여기 보통 저기 저 쿠폰 모아서 오시면은 그거 빼라 그랬어요. 네. 아니, 현금 낸다고 하는 거 빼라 그랬어요. 네. 현금을 강요하냐고. 아 현금으로 하면 봐도 쿠폰 네. 제작 찍어주고. 예예예. 저게 바뀌는구나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지금 자기도 좀 신기한가 보다. 아버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 엄청난 변화입니다. 제육볶음 순두부가 지금 적히고 있어요. 네, 딱 두 개만. 저 두 개만 남긴 거예요. 네네네.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제 하는 가게를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등 떠밀려서 음식점을 하게 되신 분들. 네네네. 식당이나 좀 식당 해보려고 그래. 도래달래라. 괜찮은 식당 있으면 장사 어때요? 그러면 부동산에서 여기 장사 잘 되고 뭐 괜찮아. 점심에 손님 좀 있죠? 그러면 가서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저희 가게 장사 잘 돼요? 그러면 제가 식당이 처음이라서 저희 가게에서 일주일만 배우면 돼요. 그리고 오세요.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야. 그게 다구나. 그게 다예요. 그게 답답하죠. 본인들은 왜 손님 없는 거지? 내가 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 장사가 잘 되고 내가 매출 장부까지 확인했는데 그래서 4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뭐 하냐면 새벽에 나와 쑥 태우고 숨을 태워요. 다 해봤죠 저도. 그게 사실 토테미즘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의지하게 돼.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우리 나 처음에 우리 부산 아줌마라고 나하고 진짜 오래된 우리 다 장사가 오늘 손님이 없어. 뭐 쌈밥집 처음 했는데 장사가 안 돼. 오늘 손님이 왜 이렇게 없지? 뭐 이거 들어가요. 그리고 퇴근하잖아. 그럼 그 다음 아침에 오면 집에서 가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. 아 이게 뭔 냄새예요? 그러면 이 부산 아줌마 와 새벽부터 신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는구나. 쑥 태우고 이 양쪽 문 입구에 소금 이만큼. 이게 뭐예요? 막 그러면 와 자기가 하는 거야 새벽에.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머니랑 막 진짜 가게 애정이 엄청나게 있지. 예예. 예. 딱 지금 요 가게 어머님 인상에 살이 좀 붙으신. 근데 저 맛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.